입학 취소는 정당하다. 법원이 조민이 아닌 부산대학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.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. 부산지법 행정일부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조 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. 조 씨가 법원의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나 패소한 겁니다. 부산대는 지난해 1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 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 조민 씨는 지난달 16일 변론 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은 의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의사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죠. 조 씨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입학 취소 처분이 정지됩니다.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대학원 졸업생 신분이 파기되고요. 다만 조 씨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재판부가 이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조 씨는 이날 소송에서 패소한 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짧은 입장문을 올렸는데요.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.